예, 안녕하세요. 포이즈입니다. 오늘도 이번 주 토요일 날 시작하는 요 환영 정복이라는 이벤트 리그를 한번 설명해 드리기 위해서 영상을 준비해서 가져왔습니다. 이제 이벤트 리그는 좀 지겹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좀 많으신데요. 이번에 제가 설문조사를 한번 진행해 보니까 약 50% 정도는 이제 이벤트가 좀 지겨워서 안 하신다고 답변을 해 주셨지만, 나머지 50% 분들은 그래도 찍먹이라도 하실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이분들을 위해서 가능한 그래도 좀 재밌게 즐기실 수 있도록 이렇게 간단한 가이드 내용 이렇게 준비해서 가져왔습니다. 오늘은 사실상 내용 설명드릴 게좀 있긴 있는데, 그래도 최대한 짧게 한번 설명해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보상은 동일합니다. 50레벨 찍으시면 미박상자 하나 나오고요. 이번에 트위치 스트리밍 2시간 하시면 또 포탈 나옵니다. 요 포탈 한번 모양 보여드리면, 포탈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약간 이렇게 뭐 뿔인지 뭔지 이렇게 튀어나온 이런 모양으로 생겼고요. 모양은 나쁘지 않습니다. 요 정도 모양 생겼기 때문에 이번 주 토요일 날 스트리밍 2시간 시청하시면 요 포탈 받으실 수 있고요. 그리고 설명 순서는 오늘 환영 리그의 장점, 단점, 그리고 환영이 어떤 건지, 환영이 걸려있는 맵을 돈다는 게 어떤 건지 잘 모르실까봐 요거 예시 짧게 한번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찍먹 추천 빌드랑 이번에 3.17 리그의 연기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제 이벤트 리그 이후에 곧 정규 리그가 또 시작되는 걸로 알고 있었지만 그게 더 연기돼서 좀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요 내용 간단하게 안내해 드리는 걸로 오늘 쭉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번 이벤트 리그의 장점은 일반 리그와 동일하다라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는 좀 지겨워서 단점이 될 수도 있는데, 특별한 준비물이 필요 없다라는 거, 요거는 그래도 장점에 속할 수 있겠고요. 모든 지역에 이제 환영이 적용돼서 정말 다양한 아이템 획득이 가능합니다. 요게 원래 텍스트상으로는 어떻게 써 있는지 보여드리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모든 캠페인 및 최종 단계 지역에 영구적인 환영이 뒤덮여서 적용이 된다. 이런 내용이고요. 이런 내용을 제가 간단하게 이렇게 정리를 한 겁니다. 실제로 환영에 들어가면 굉장히 다양한 아이템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스킬군 주얼이나 그런 거 말고도 일반 유니크템, 뭐 화폐, 뭐 기폭제, 기타 여러 가지들이 굉장히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번 리그가 사실상 그 앞에 있었던 다른 이벤트 리그와 비교해도 굉장히 다양한 아이템들을 쉽게 얻을 수 있는 그런 이벤트 리그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환영은 1%에서 100%까지 랜덤하게 적용됩니다. 근데 이게 같은 지역은 같은 수치로 적용이 돼요. 예를 들어서 내가 구장에 피해 수로가 굉장히 매핑하기 편하다. 그래서 여기를 가면 피해 수로에 걸려져 있는 요 환영 수치는 동일하게 계속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환영 수치는 같은 지역은 같은 수치로 나온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고요. 요 수치가 1%에서 100% 랜덤 적용 이렇게 써 있는데, 여기 보여드리면 여기 1%에서 100%의 환영이 랜덤 적용됩니다. 근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쉽게 말하면 1환영에서 5환영까지가 랜덤하게 걸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5환영 지역을 가면 당연히 아이템 보상은 많지만 좀 맵핑이 어려울 거고요. 1환영 지역을 가면 쉽지만 아이템은 좀 적게 떨어질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상황을 봐서 이렇게 적용되는 맵들을 골라서 사용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환영 아이템도 랜덤 적용되는데, 요건 같은 지역에 같은 아이템 적용됩니다. 다른 아이템이 적용이 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예를 들어서 피해 수로를 계속 갈아서 여기가 1환영 지역으로 결정이 돼서 계속 1환영이 돈다라고 하면, 그 1환영이 화폐가 될 수도 있고, 뭐 장신구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뭐그 방어구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것들이 계속 랜덤하게 바뀐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이해하시면 될것 같고요. 이번에 진행되는 환영은 환영의 거울을 통과하는 방식이 아니라 그냥 환영이 무작위로 적용이 되는 겁니다. 이건 조금 이따 예시에서 제가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그리고 복제된 영토 파편이 획득이 가능하기 때문에 굉장히 다량의 영토 파편을 획득하셔서 복제된 영토를 테스트하기 굉장히 좋은 기회로 활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영토 30단 빌드를 한번 테스트해 보고 싶을 생각이 있으시다면 이번 이벤트 리그 때 한번 테스트해 보시면 굉장히 테스트하기 좋은 기회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하드코어나 SSF가 강제되지 않습니다. 본인이 선택하실 수 있어요. 요거 한번 어떤 의미인지 한번 보여드리면, 이걸 의외로 초보분들이 많이 헷갈려 하셔서, 여기 보시면 밑에 이번 주 토요일 날 하는 이벤트 리그가 되어 있는데요. 요거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DE012 요거는 하드코어도 아니고 SSF도 아닌 요 리그로 하시면 되고요. 본인이 하드코어를 원하시면 요 밑에 거 하시면 되고, SSF를 원하시면 요걸 하시면 됩니다. SSF라는 거는 아이템 거래가 안 된다는 뜻이고요. 하드코어는 한번 죽으면 끝나는 리그입니다. 만약에 하드코어에 SSF까지 하고 싶으시다면 요거 하시면 되세요. 근데 요거 세 개는 당연히 추천드리지 않고요. 추천드리는 거는 DE012 아무것도 적용되지 않은 요 리그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장점이랑 특징을 잡을 수 있겠고요. 단점을 설명드리자면 일반 리그와 비슷하기 때문에 재미는 확실히 좀 떨어질 수는 있습니다. 또 액트를 미셔야 되고요. 또 전직도 진행하셔야 됩니다. 전직을 위한 선행캐도 또 여전히 다시 한번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이런 반복해야 된다는 점이 좀 지겨울 수도 있고, 또 이 이벤트 자체도 사실상 여섯 번째입니다. 뭐 다들 아시겠지만 지금 이게 마지막 이벤트인데 보시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아 다섯 번째네요. 다섯 번째이기 때문에 이벤트 자체가 너무 반복돼서 좀 지겨운 감도 있습니다. 요거 아이고 고쳐야겠네. 그렇기 때문에 좀 이렇게 반복되는 걸 지겨워 하신다는 점은 좀 단점으로 할 수 있겠고요. 차라리 이런 거 말고 그냥 경험치 3배나 아이템 획득 3배 이렇게 좀 단순하지만 좀 길게 이벤트를 가져갔으면 이번 3.16 리그 끝나고 나서도 사람들이 좀 더 오래 즐길 만한 이벤트 리그가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이런 거는 별로 할 생각이 없었었나 봐요. 어찌됐든 이런 장단점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번에는 환영이 어떤 건지 실제 맵핑을 돌면서 예시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게 환영이 걸려져 있는 맵이고요. 환영 맵, 실제로 이벤트리가 걸린 맵에 딱 들어가시면 요런 식으로 이미 환영이 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거울 같은 거 없고요. 그냥 환영이 자동으로 걸려져 있고, 왼쪽 아래 보시면 어떤 환영이 걸렸는지 이렇게 보상이 표시가 될 겁니다. 그래서 다니면서 이렇게 몹들을 그냥 잡아주시면 밑에 보시면 여기 게이지가 오르죠. 게이지가 올라서 게이지가 꽉 차면 이렇게 아이템이 자동으로 떨어지는 방식입니다. 요 환영을 잘 안 해보신 분들은 이 환영이 어떤 건지 잘 모르셔서 이렇게 간단하게 어떤 방식인지 이렇게 한번 보여드렸고요. 지금 보시면 이렇게 게이지가 또 차죠. 게이지가 또 다 차면 아이템이 또 떨어질 겁니다. 한번 한 번만 더 떨어지는 거 보여드릴게요. 보시면 이런 식으로 기폭제가 또 떨어졌죠. 이렇게 두 개가 차면서 이렇게 장비도 떨어졌고요. 이런 식으로 환영이 진행됩니다. 그래서 이벤트 리그 때는 이런 환영들이 랜덤하게 적용이 되고, 저 아이템 숫자가 많을수록 높은 환영이고 적을수록 낮은 환영입니다. 그리고 실제로는 원래 우리가 쓰던 이런 기폭제들이 랜덤하게 한 개에서 다섯 개가 발려져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세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 영토 파편은 요거고요. 복제된 영토는 요겁니다. 요걸 넣고 들어가시면 1단부터 30단까지 여러 가지 것들이 진행이 되고 거기서도 다양한 아이템을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돼서 간단하게 이렇게 쭉 안내해 드렸고요. 만약에 이번에 찍먹을 하신다면 제가 봤을 때는 뭐 선택의 폭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본인이 원하시는 웬만한 빌드는 다 하셔도 상관은 없는데, 가능하면 맵핑이 좀 좋은 빌드 쪽으로 선택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많이 하시는 스타터 최강 이제 톡식 빌드를 하셔도 상관없고요. 지뢰나 덫도 이번엔 괜찮습니다. 왜냐면 도망다니면서 때리기 굉장히 특화되어 있기 때문에 지뢰나 덫 빌드도 좋고요. 가능한 투사체가 나가는 빌드가 좋습니다. 투사체가 나가는 토템 빌드도 상관없어요. 아니면 그냥 투사체가 많이 나가는 활 빌드 같은 것도 괜찮습니다. 제가 이전에 올렸었던 요 번개화살 빌드도 요런 환영 맵핑에 굉장히 특화되어 있는 빌드고요. 그리고 뭐 나머지 것들은 추가로 설명드릴 내용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떤 거를 할 예정이냐면 이전에 썼던 겨울의 눈 지뢰 빌드, 요것도 맵핑도 괜찮고 투사체도 나가거든요. 요걸 하든지 아니면 지금 제가 하고 있던 요 번개 화살 빌드, 요 두 개 중에 아마 선택해서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요 두 개 빌드는 제가 이전에 올렸던 영상에 POV가 올라와 있습니다. 그거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되세요. 그리고 이번 주도 동일하게 토요일 오전에 스트리밍 방송을 시작하고요. 그때 방송 때 오시면 아까 말씀드렸었던 요 포탈 스트리밍 2시간 시청하시고 포탈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설명드리면 오늘 설명드릴 내용은 다 끝나고요. 마지막으로 영상을 제작하는데 요 소식을 하나 추가로 제가 확인하게 돼서 요것도 추가로 덧붙였습니다. 요 공지사항을 보여드리면 공지사항은 이겁니다. 공식 홈페이지에 가면 확인이 가능하세요. 다음 정규리그인 3.17 리그가 언제 시작되는지에 대한 내용이 공지가 됐습니다. 근데 최소 2주가 연장됐다라는 내용으로 발표가 됐어요. 이게 원래는 1월 중순이나 말쯤에 이제 새로운 리그가 시작될 걸로 예상이 됐었는데 요게 2주 연장돼서 2월 초로 바뀌었습니다. 2월 초로 바뀌었기 때문에 실제로 1월 한 달 동안은 뭐 특별한 내용이 없다고 보시면 되세요. 요게 이제 PODB에 들어가 봐도 날짜가 이제 바뀌었습니다. 2월 1일로. 근데 제가 봐서는 2월 1일은 아닐 거예요. 어찌됐든 2월 넘어서 여기서는
2월 5일로 되어 있네요. 2월 5일로 되어 있는데 2월 5일이 확정은 아닙니다. 요건 좀 앞에 가봐야 나중에 알 수 있어요. 어쨌든 2월 초로 이렇게 바뀌었다는 소식 이렇게 알려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렇게 2월 초로 이 리그가 바뀌면서 1월에는 아마도 특별한 추가 내용이 없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이벤트 리그도 없고요. 특별한 추가 조치 없이 뭐 짜잔한 패치나 하면서 넘어갈 것 같기 때문에 그래서 1월에는 POE가 아닌 다른 게임을 한번 즐겨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요거 다른 게임이 어떤 게 있는지는 저도 한번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전체적으로 요 환영정복이라는 이벤트 리그에 대해서 쭉 한번 설명해 드렸고요. 저는 토요일 날 오전에 또 스트리밍 방송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